일각에서는 배수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이재명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소 닭보듯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자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강화해서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개파 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총선 지면 내 소명 끝이다, 정치 생명 끝이다 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대선의 지방선거까지 지고 또 총선을 이끌려 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재명은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막다른 골목이다. 강도 높은 비판했습니다. 그냥 진다. 사법 리스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니 아니면 이재명 의원을 향한 먼지 수사식 털이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당내 부동산 의혹도 탈당 조치했는데 사법 리스크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못 돕는다 라고 민감한, 매우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역시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도 이재명 출마는 절대 반지에 대한 갈망일 뿐이다. 사법 리스크라는 눈사태가 밀려온다 라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 함은 당내의 박용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존재한다, 눈사태다라고 얘기한 건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혜경 씨의 뭐 이제 법인카드 초밥 소고기 등등,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집 옆집에 산하기관이 렌트를 했던 것 등등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치권이 정말 송구한 게 지금 여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 수사 대상이고 지금 야당 대표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것은 어찌됐든 수사기관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도 지금 한 세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기소를 하고 수사 종결을 하면 종결을 하고 무혐의면 무혐의 처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 잘한다고 하는 팀들이 여러 팀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닌가 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의 많은 이슈들이 이 수사와 재판 또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기소였다, 정치적인 수사였다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느냐 또 이런 반발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민생은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수사해야 된다. 정치적인 공세가 가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뭐 일부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기소가 나오고 또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안 되더라도 배우자가 기소됐을 땐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고민이 민주당에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거 와 빨리 수사 안 합니까? 전재수 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모릅니까? 일단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기왕에 벌어진 판이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민주당의 새로운 질서, 민주당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고 눈사태다라는 동료 당권 주자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검경이 이에 동조해서 마치 굿이라도 하는 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무슨 사법 리스크냐, 먼지만큼의 의혹도 나에겐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 뭐 서른 의원 등등은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 앞서 대선 때도 이낙연 의원조차도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세게 대립각을 펼쳤는데 당시 이낙연 후보,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시했던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혹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이게 밖에 있는 다른 정당으로부터 파생된 정치 공세인지 아니면 대장동을 비롯해서 당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인지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본디지 책임을 지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별로 책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건 사법 리스크지만 또 다른 민주당의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불러내갖고 결국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재명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사건, 최강욱 사건 때 의견 맞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 사건 때 있어서 저의 발언을 막는 것을 보고 그때 의견이 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당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질문이 나오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논란입니다.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직에 강하게 추천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